바뀌면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국내 선수들의 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원주 DB의 선발 라인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구, 원종훈, 김태홍, 친하드 오누아쿠, 그리고 김종규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누아쿠 선수가 일단 수비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오늘 캐디라렌 선수하고 이제 매치가 될 텐데 예. 캐디라렌 선수를 또 얼마만큼 잘 막느냐에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 LG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정서무, 유병훈, 강경현, 캐디, 라렌, 김동량이 나왔습니다. 라렌 선수가 디비전에서 31득점을 했었거든요. 절반 이상을 넣었네요. 그렇죠. 팀 전체가 53득점이었는데 그중에 31점을 넣었던 라렌 선수. 매치업에서는 충분히 압도를 했었던 라렌인데 과연 오늘 두 번째 DB전에서도 그때만큼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LG가 지금 보면 예, 김신혜 선수가 오늘 빠졌어요. 김신혜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을 조금 호소하고 있고요. 예. 또 조성민 선수도 어깨 통증으로 원주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성우와 유병훈이 먼저 나오게 됐는데 가드진에서 이 두 선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요. 예. 뭐 베테랑 선수도 있죠. 예. 양우섭 선수도 있고 강병현 선수도 있고 또 네. 이원대 선수까지 있으니까 뭐 가드진은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 원주 DB도 지금 예. 허웅 선수에 이어서 김현호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남아 있는 선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김태술 선수가 이제 출전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죠. 네. 최근에 김민구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정말 이 허웅 선수, 김현호 선수. 우경민 선수까지 돌아온다면 예. 정말 막강한 전력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DB 삼성의 뭐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죠. 윤호영 선수 뭐 수치상으로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만 정말 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정희재 선수가 득점력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팀을 위해서 헌신적인 선수들이 각 구단에 몇 명씩 있습니다. 예. 뭐 윤호영 선수, 뭐 오리온의 이승현 선수. 또 KGC의 문성곤 선수까지 예. 잘 보여지진 않지만 이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김종규 선수는 오늘 친정팀 LG를 두 번째로 상대를 하게 됩니다. 뭐 LG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감정은 없다고 얘기를 했었던 김종규 선수인데 첫 대결에서 아주 잘해줬었거든요. 자, 1쿼터 팀오프로 시작이 됐습니다. 녹색 유니폼의 원주 DB, 노란색 유니폼의 창원 LG입니다. 1쿼터 DB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김태홍과 주고받은 원종훈, 김민구가 안쪽으로 오누와 굴려봤습니다. 다운패스 김종규, 정면에서 롱투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는 캐디 라렌. 정성우. 유병훈. 스크린 정확히 걸어주는 라네. 유병훈 두 점 안 들어갔습니다. 양팀 모두 첫 공격은 실패. 김민구. 자, 현란한 드리블 이후에 반대쪽 코너 봤습니다. 원종훈. 올라가지 못했고요. 오누아쿠에게 패스 전달했습니다. 훅슛 길었습니다. 자, 원종훈이 바로 붙어봤는데 공격권을 뺏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누아쿠 선수도 이 캐디라렌 선수 앞에서는 조금 자신 있어 보여요. 네. 오누아쿠 역시 지난 LG와의 첫 대결에서 더블 더블 기록을 했었고요. 핸드오프 강병현이 건네봤습니다. 스위치되면서 자, 안쪽에서 미스매치인데요. 시간이 없어요. 예, 시간이 없어요. 3초, 2초 캐디라렌 직접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샷클락 버저비터. 라렌이라는 어쨌든 확실한 득점원이 있는데 다리가 뻗었어요. 턴오버가 됐습니다. 적극적인 수비가 통했던 LG입니다. 거의 죽어있던 볼 흐름을 어떻게든 득점으로 연결했던 캐디 라렌이었고요. 자, 오늘 창원 LG는 70점에서 80점을 넘긴다면 네네. 오늘 경기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초반에 기세를 잘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렌 캐치앤샷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김종규. 원종훈. 자, 휘슬이 불렸네요.
자, 여기서 휩쓸이 불린 게 아니라 이 캐디라렌 선수의 파울로 아, 예. 휩쓸이 울렸죠. 그러네요. 공구와는 상관이 없는 쪽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라렌의 반칙. 1위가 베이스라인에서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김민구 멀리 김종규. 원중훈. 자, 안쪽 들어갔습니다. 김종규 한 바퀴 돌면서 뱅크샷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1라운드 때 맞대결에서는 김동량 선수가 없었죠. 네. 강병현 멈춰섰습니다. 다시 외곽으로 유병훈. 샷클락 10초. 유병훈 안쪽 퀵. 자, 이 패스가 김종규에게 한번 걸렸고요. 김동량 구멍샷 좋죠. 어, 지금 아주 부드러웠어요. 네. 김동경 선수가 골 밑에서 침착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김민구 오누아 크리스퀸 바운드 패스 원중훈. 다시 스크린 걸어주는 오누아 쿠 외곽 뺐습니다. 김종규의 석점 들어갑니다. 네. 김종규의 석점포. 자, 올 시즌은 이제 김종규 선수가 석점포를 장착을 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원중훈 선수가 잠시 넘어져 있었는데요. 골 밑에서 다투다가 지금 예, 약간은 밀려 넘어졌습니다. 김종규 선수가 이미 LG 시절 다 합친 것보다 많은 3점 슛을 이번 시즌에 시즌 1라운드만 네. 넘어섰어요. 캐치앤샷 강병현 석점포 바로 응수했습니다. 자, 일단 국내 선수들의 지금 득점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건네주지 못했어요. 유병훈 바로 챘습니다. 캐리 라렌 골 밑에서 먼 거리 훅슛 에어볼 됐고요. 살려내고 있는 DB 김민구 피켄팝. 자, 다시 패스가 걸렸어요. 이번에도 턴오버. 7대3 넉점 앞서 있는 창원 LG. 강병현 수비 피하면서 찔러줬는데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1쿼터 초반 원주 DB가 지금 턴오버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종훈에게 밀려 넘어졌던 라렌. 자, 아무리 1위 팀이라도 꼴찌 팀을 만나서 너무 안일하게 플레이하면 질 수도 있어요. 어, 그럼요. 패스가 지금 매끄럽게 돌지는 않고 있는 원주 DB의 초반입니다. 다시 캐치앤샷 강병현.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연속 3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오늘 경기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초반 분위기를 LG가 잡고 있습니다. 원중훈. 자, 등 뒤로 빼면서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파울이 울렸군요. 김동량 선수의 반칙. 아, 글쎄요. 김병현 선수가 그동안의 부진을 좀 각성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같아 보이죠. 초반에 두 개의 석점을 적중시켰습니다. 김민구 스크린 밖으로 움직입니다. 레이업 득점. 김민구 웨트원. 첫 스텝을 뺏은 이후에는 뭐 거침없이 들어갔던 김민구 선수였습니다. 뒤늦게 반칙을 해봤지만 정성우 김민구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구 선수도 최근 상승세예요. 네. 추가 자유 투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점수 10대 6. 김민구 선수 데려올 때만 해도 사실 좀 반신반의였는데 나오고 있어요. 예전의 모습이. 캐리라렌 잘 돌아섰습니다. 아, 리버스 레이업 네. 성공. 자신 있어요. 12대 6, 6점 차. 김민구 인사이드 김종규에게. 원종훈. 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먼 거리에서 석점 네.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오누아쿠. 그리고 김종규 네. 마무리 짓습니다. 김종규 선수도 초반 몸이 가볍습니다. 12대 8.
캐리 라렌. 안쪽에서 베이스라인 태고 가는 유병훈. 아, 라인 먼저 밟았어요. 네. 라인 크로스가 나왔네요. 상대 지금 맞춰 내보내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먼저 라인을 밟았습니다. 박병훈 선수가 들어오네요. 네. 지난 시즌까지 원주 DB 소속이었죠. 예. 박병훈 선수도 한번 석점 슛이 터지면 정말 무섭게 터지는 선수입니다. 네. 원종훈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오누아쿠. 다시 원종훈, 오누아쿠 스크린. 김민구. 페인트는 안쪽 뺏겼어요. 샹훈 LG 속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강병현 자리 잡고 석점 시도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캐리 라렌. 라렌 반칙이 먼저입니다. 자, 강병현 선수가 오늘은 석점슛 시도도 많고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네. 올라가죠. 여기서 깔끔하게 공만 긁어냈어요. 외곽 기회를 봤던 창원 에이지. 자, 박병훈 열렸습니다. 석점 안 들어가네요. 리바운드 다투어 휘스. 김동량의 반칙이죠. 네. 예. 자, 김동량 선수가 지금 파울이 많아요. 두 개째입니다. 자, 바로 교체를 해주죠. 예예. 예. 1쿼터 절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반칙 두 개가 되는 김동량 선수인데요. 아, 김동량 선수 많이 억울하겠는데요. 네. 자, 벤치로 불러놨고 박인태로 교체가 됐습니다. 원종훈. 친하루 오르아쿠 라렌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안쪽 열심히 자리 잡고 있는 김태홍. 원종훈이 다시 외곽으로 김정규 안쪽 오르아쿠. 자, 패스 받았어요. 오르아쿠 득점입니다. 아, 엔드원. 자, 지금 원주 DB의 약속된 플레이였는데 네. 오르아쿠의 높이를 활용한 그런 작전이죠. 그렇습니다. 잘 끌어 들어갔고 여기서 버티는 힘도 상당히 좋았네요. 네. 추가 자유투까지 받아내고 있는 오르아쿠. 자, 창원 LG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될 것 같네요. 네. 예. 자, 소문이 굉장히 무성한 선수인데. 예.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렌 선수도 반칙 두 개가 되면서 자, 마이크 해리스 선수의 KBL 데뷔전이 치러지겠습니다. 오늘 등록이 되어 있고요. 1983년생 베테랑입니다. 네. 자, 일단 미들슛이 굉장히 강점인 선수인데. 예. 연습 때 슛 쏘는 거 보니까 슛폼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상당히 다양한 리그를 또 경험했고 LG가 뭐 눈여겨보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뭐 비행기에 내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네. 몸이 많이 무거울 거예요. 좀 동료들을 활용한 좀 쉬운 찬스를 봤으면 좋겠네요. 과연 LG의 새로운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해리스 선수의 활약 지켜보겠습니다. 오누아쿠 추가 자유투 놓쳤습니다. 해리스 선수가 지금 오누아쿠 자유투 보고 놀란 것 같죠? 다시 LG 공격 박병우 왼쪽으로 돌파 시도. DB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샷클락 11초. 여의치 않으니까 원종훈 선수에게 맞췄던 박병우. 강병현이 빠져나왔습니다. 정성우 흔들면서 돌파. 박인태에게 잘 건네줬습니다. 득점은 실패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네, 베리스의 첫 득점. 자, 첫 득점을 너무 쉽게 했죠. 네. 베리스 선수. 자, 지금 점프도 별로 안 뛰었어요. 그렇습니다. 가볍게 공격 리바운드 풋백 득점 해냈던 마이크 해리스. 오르아쿠에게 투입됐습니다. 자, 반대편 봤고요. 외곽에서 찬스가 나왔습니다. 원정훈의 석점.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블팀을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14대 13, 한 점 차로 따라붙는 DB입니다. 박인태, 정성우, 스크린 뒤에 숨어서 돌파를 시작합니다. 다시 외곽, 마이크 해리스, 두 점 안 들어갔고요. 청양볼 원정훈이 따냈습니다. 스피드 붙이면서 안쪽까지, 오누아쿠. 다시 외곽,
패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민구가 올라가네요. 석점 실패. 아, 지금은 슛 타임이 조금 빨랐어요. 네. 네. 1쿼터 남은 시간 3분. 정성우 다시 돌파. 선레이업 네, 득점. 자, 정성우 선수도 공격력 충분히 갖춘 선수죠. 그럼요. 네. 16대 13 석점차 원종훈 다가가다가 빼주었습니다. 오누아쿠 플로터 짧았어요. 오누아쿠 선수가 플로터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해리스 멈춰서서 두죠. 바로 점수시간이네요. 예. 저 슛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쪽 오누아쿠 패스를 일단 지켜냅니다. 줄 곳을 찾다가 자 해리스와 마주 보면서 1대1 시도하나요? 외곽으로 갔습니다. 먼 거리 원정구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박병우가 건져냈습니다. 강병현 다시 외곽 박병우에게 흔들다가 정성우 올라갑니다. 정성우의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자 오누아쿠가 따냈습니다. 세포를 조절하고 있는 원주림이 김민구가 김조규에게 정성우 선수 수비가 지금 깊죠? 예. 자 포스트업 반칙이네요. 정성우 선수 반칙 팀 파울에 걸려 있었는데요. 네. 아 지금은 김조규 선수가 잘했네요. 앞서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정성우 선수가 순식간에 골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LG 선수들은 오늘 뭐 김신혜, 조성민 빠져 있습니다만 남은 선수들이 그 역할을 이제 골고루 좀 해줘야겠어요. 뭐 유병훈 선수도 있고요. 예. 충분히 센스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트에 있는 동안은 다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1구 안 들어갔습니다. 김종규. 원주 DB는 칼렛 그린으로 교체가 됐고요. 2구째는 들어갔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성공시키는 김종규. 김종규 선수가 1라운드 때 더블더블을 기록했죠. 네. 해리스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슛의 자신감이 네. 굉장한데요. 클러나움을 박병우 뱅크샷 안 들어갔습니다. 자 원종훈 선수가 아직 쓰러져 있는데요. 오른쪽 칼렛 그린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백코트가 되고 있는 원종훈 왼쪽 코너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자, 윤성원의 석점 17대 16 이제 DB가 리드를 잡아왔습니다. 1쿼터 3개의 석점 터뜨리고 있는 원주 DB 페리스 김민구가 전했습니다. 자 박인태 살려놓고 오른쪽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해리스 풋백 득점. 자리를 잘 잡고 네. 있네요. 자 지금 상당히 여유롭게 플레이를 하죠. 네. 자 리바운드 포지션 선정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볼을 한번 뺏겼었지만 예. 김민구가 뒤쪽에서 잘 건드렸는데 이 볼을 LG가 지켜내면서 해리스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 오늘 공격 리바운드 벌써 두 개째 잡아냈습니다. 45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민구 선수가 지금 예, 팔꿈치 쪽에 좀 테이핑을 하고 있네요. 원종훈 다시 오른쪽 코너 칼렛 그린 김종규의 스프린 3초 2초 칼렛 그린 그냥 던졌습니다. 에어볼 리바운드 잡는 해리스 빠르게 넘어오면서 박인태에게 네. 자 패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해리스 밀치면서 2점 올려놓습니다. 자 플레이가 굉장히 여유로워 보여요. 생각보다 네. 몸이 가볍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 정도 득점력을 해주는 선수라면 맥클렌보다 낫죠. 그렇죠.
칼렛그린 던졌습니다. 석점포 칼렛그린. 남은 시간 3.7초. 박병호 해리스에게 하프라인에서 아, 좀 짧았어요. 네. 자, 1쿼터 팽팽했어요. 결국 20대 20 동점으로 끝났습니다. 자, 저희 생각보다 해리스 선수 괜찮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병현 선수도 자신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DB와 LG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1쿼터는 동점으로 끝이 났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2쿼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원주 DB와 창원 LG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김승현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1쿼터 또? 20대 20이었고요. 자, 2쿼터에 해리스 선수가 계속 나오네요. 아, 그러네요. 1쿼터 많이 안 뛰었는데 6득점을 했어요. 리바운드도 4개나 했습니다. 네네. 센스와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가 느껴졌던 해리스 선수의 지금 KBL 데뷔전 1쿼터였습니다. 자, 스틸 앞선에서 끌어내는 김창모. 김창모 레이업 성공. 자, 이런 거는 너무 어이없는 실수예요. 그렇죠. 앞선에서 턴오버하면 무조건 속공 당합니다. 예. 2쿼터 기선 제압에 성공한 원주 DB입니다. 박병호, 박인태 스피, 해리스. 유병훈 돌파하다가 빼주었습니다. 자, 숏코너. 아, 도전. 좋아요, 좋아요. 아, 안 들어가네요. 네. 자, 이제 스틸. 지금 다시 한번 유병훈의 스틸 나왔습니다. 아웃 넘버 네. 내주고 정준원이 마무리 짓습니다. 자, 해리스 선수의 이제 저 슛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네. LG도 상당히 무서운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피켓롤을 잘하는 선수들이 LG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김창모. 자, 2쿼터 김태술 선수가 나와 있고요. 유성호와 윤성원도 들어와 있는 원주 DB입니다. 정면에서 김창모. 석점 안 들어갔는데 반칙입니다. 아, 유병훈의 반칙. LG로서는 이런 건 좀 아쉽죠. 자유투 3개입니다. 자, 김창모 선수가 지금 손가락을 부여잡고 있는데 예, 예. 다시 볼까요? 아, 지금 예. 자, 유병훈 선수 유병훈 선수 발에 좀 밟힌 것 같아 보여요. 예, 예. 아직까지 주저앉아 있는 김창모 선수인데요. 일단 자유투 3샷 주어졌습니다. 자유투 3개가 주어졌고요. 1구는 실패. 2구 들어왔습니다. 세개 중에 두 개를 성공시키는 김창보. 자, 양팀 벤치 멤버들이 뛰는 이 2쿼터 초반에 또 이 주도권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박병호 선수도 피켓롤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박병호 안쪽 넣어주었습니다. 해리스 그냥 올라가네요. 들어갑니다. 자, 슛이 있어요 분명히. 자, 점퍼로 이제 네. 첫 득점. 해리스 선수 오늘 8득점을 올렸습니다. 칼렛 그린 두 점.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박인태. 다음에 정성욱. 아, 왜 본인의 찬스를 안 볼까요? 예. 약간의 망설였던 박인태. 박병우가 넘겼습니다. 좋죠. 네, 안 들어가도 쏴야 됩니다. 네. 네. 좋아요. 다시 DB 공격. 김태술. 스크린 받고. 풀업 점퍼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를 해리스가 지켜냅니다. 아, 빼놨어요. 김태수 레스틴 칼렛 그린 레이업 네. 반칙입니다.
자, 지금도 정성호 선수가 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쓸데없는 백드리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저... 여기서 김태술 선수가 정확하게 긁어냈고 멋진 패스까지 그린이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고요. 해리스 선수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6살의 베테랑인데 분명히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가 있잖아요. 예. 내공이 느껴집니다. 네네. 내공이. 맥클린 선수의 좀 다소 답답했던 공격력을 오늘 해리스 선수가 메워주고 있습니다. 유병훈, 해리스 이번에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슛이 있어요. 해리스의 석점포. 자, 슛은 뭐 잡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스핀도 굉장히 좋고요. 자, 볼 날아가는 그 볼줄이 거의 들어가는 그런 각도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슛을 아주 자신감 있게 네. 던지고 있는 해리스인데요. 자, 석점까지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양팀 통틀어서 지금 혼자 두 자릿수 득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얼마 안 된 선수가. 포스트업 시작하는 칼렙 그린 외곽으로 뺐습니다. 김창모 오픈 찬스 석점 터집니다. 네. 김창모. 네, 그럼요. 지금은 이 현주혁 감독이 약속된 더블팀이거든요. 예, 예. 석점슛 맞아도 괜찮다고 지금 선수들을 다독여주고 있죠. 네. 이제 상대적으로 뭐 김창모 선수나 원종훈 선수가 석점슛이 약한 선수들이기 예. 때문에 오, 자, 해리스 또 열렸어요.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연속 석점포 마이크 해리스. 좋은데요. 네. 적응 기간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속여놓고 다가가는 김태술 뱅크샷 득점.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양팀의 2쿼터. 31대 30. 지금 흡사 해리스 선수가 예전에 그 찰스 밀랜드 선수의 그 향기가 좀 납니다. 네네. 상당히 득점력이 좋은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다시 해리스에게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포스터. 그린 상대로 밀면서 들어갑니다. 자, 외곽 박병우에게 올라갔어요. 림받고 나온 네. 걸 정준원이 따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정준원 다시 해리스에게. 자, 이거거든요, 이거. 해리스! 자, 바스켓 카운트예요! 마이크 해리스! 그렇죠. 일단은 해리스 선수 왼손으로 드리블 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 슛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야. 지금 석점에 추가 자유투까지. 자, 이게 웬일입니까? 교체 외국인 선수 마이크 해리스가 KBL 데뷔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좋아하죠. 자, 어쨌든 이 해리스의 활약과 함께 LG가 지금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33대 31에서 작전 타임이 요청됐고요. 오늘 경기 전에는 원주 DB 김태술 선수 만나봤는데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좀 미숙한 부분이 많고요. 근데 일단 뭐 저희 3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팀 전체가 굉장히 서로 많이 도와가면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고요. 시즌 중에는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허웅 선수나 이제 김현아 선수가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가서 눈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빨리 돌아오라고. 3, 4쿼터에는 그 승부가 결정나는 쿼터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농구를 하려고 하고 꼭 이기려고 상대편한테 덤비기보다 오히려 좀 더 지키는 농구를 좀 하면서 좀 선수들이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이제 2라운드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전력 분석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2라운드부터는 좀 더 집중해서 뭐 미스 많이 하지 않고 좀 더 확실하게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꼭 상위권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김태술 선수가 빨리 지금 허웅과 김현호 돌아오라고 눈치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11월 초면 이제 아마 두 선수 모두 복귀가 가능할 거라는 지금 전망입니다. 자, 그 두 선수가 오기 전까지 김태술 선수의 출전 시간은 분명히 늘어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아마도 체력적으로 조금 부대끼겠죠. 예.
자, 창원 LG 페리스 선수가 깜짝 놀라게 네.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뭐 글쎄요. 정말 대박인가요, 이거는? 4분 24초 뛰고 지금 17득점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대박이네요, 예. 정말. 현지혁 감독도 지금 애써 밝은 표정을 감추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 기분 좋죠. 아,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승부를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추가 자유투는 놓쳤습니다. 적응 기간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맹활약을 데뷔 전부터 펼치고 있는 해리입니다. 다시 DB 공격 김태술, 정석우가 바짝 붙어 수비합니다. 윤성원, 다시 김태술, 유성호의 스크린. 김태술 반대편을 봤습니다. 김창모 안쪽 들어왔는데 오르막고 길었어요. 리바운드 정주런이 따냈습니다. 두 점 앞서 있는 LG 공격. 정성우 유병훈이 건네받았습니다. 돌파 유병훈 스톱레이어 안 들어가네요. 마지막에 밸런스가 좀 안 좋았어요. 김창모 탑에서 멈춰서고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해리스가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도 이 포지션 선정이 좋아서 그런지 벌써 6개째입니다. 예, 유병은 투는 쳐 빼봤어요. 해리스 다시 정성우 열렸는데요. 정성우의 석점 시도 빗나갔습니다. 자, 유병훈 선수 그냥 본인이 레이업 했어야죠. 네. 한번 놓쳤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거든요. 안 돼요. 예. 모든 스포츠는 자신감입니다. 잘 찔러줬습니다. 김태술 오누아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네. 오누아쿠 선수도 패싱 센스가 있습니다. 예. 윤성원의 득점 33대 33 다시 동점을 만드는 팀입니다. 정준원 해리스 자 직접 돌파를 시도합니다. 레이어 막혔어요. 막혔어요. 높아요. 다시 한번 해리스에게 투입됐습니다. 수비가 바뀌어 있는데요. 유성호 상대로 돌면서 스텝백 9점 들어갑니다. 해리스 야 엄청나네요. 이거는 뭐 정말 LG의 복동이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김태술 거루와크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김태술 풀업 점퍼 뱅크샷 네. 득점 노련하죠. 네. 네. 아, 김태술 선수 이번 시즌 정말 회춘입니다. 네. 네, 정말 잘해주고 있네요.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2쿼터 정성우가 스피드를 붙입니다. 패스 선택 더블 클러치 아, 득점 네. 정준호 자 오늘 LG는 국내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어요. 네. 김태술 네. 자 정성우가 한번 쳐냈습니다. 아 오늘 경기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예. 해리스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LG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해리스 1대1도 자신있게 하고 있고요. 샷클락 10초 남겨놓고 오누아쿠 점퍼 들어갑니다. 오누아쿠도 슛이 있어요. 아, 그럼요. 예. 37대 37 다시 동점이 된 상황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는 현주혁 감독. 자 정말 모처럼만의 정말 창원 LG다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LG에서는 오늘 경기 전에 정희재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연패 중이라 예, 솔직히 분위기 좋은 것도 아닌데 또 새로운 팀이 온 만큼 예, 노력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감독님께서 찬스가 나면 자신 있게 던지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자신 있게 던지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 찬스가 나면 자신 있게 쏠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이틀 정도 운동해봤습니다. 워낙 베테랑이고 아직 운동할 때는 제대로 보여준 게 없는데 뭐 시합 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지금 성적이 안 좋지만 저희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저희 선수들 한 발 더 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창원 LG 뭐 시즌 출발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반등의 지금 요소들은 있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까지만 본다면
이 외국인 선수 교체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머지않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 픽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자, 높이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김실의 백업을 택할 것이냐. 예.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해리스가 들어와서 1쿼터부터 약 11분 정도를 뛰었고요. 현준 감독 1순위 지명권 뭐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했는데 반등할 수 있는 계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선수가 LG의 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지 다음 주 월요일에 신의 드래프트 진행이 됩니다. 자세를 낮추고 있는 유병훈 정면으로 와서 정희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석점. 네, 태어난. 좋아요. 정희재. 그렇죠. 자, 유병훈 선수도 피켓롤을 잘하는 선수예요. 네. 정희재의 석점 터지면서 40대 37. 리드를 계속 잡고 가는 창원 LG. 김태술 코너를 봤습니다. 올라갑니다. 길었어요. 리바운드 아, 해리스. 좋아요, 해리스. 정준원이 달리고 있습니다. 정준원 골밑 안 들어갔고 아, 리바운드, 리바운드 해리스. 해리스 풋백 아, 네. 막힙니다. 펀칭. 정말 잘합니다 해리스. 자, 리바운드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리바운드 두 개나 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수비 리바운드에 이어서 예. 또 공격 리바운드까지. 오노아쿠 선수와 뭐 붙어도 밀리질 않네요. 지금도 침착하게 오노아쿠를 속이면서 반칙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캐디라렌 선수도 휴식을 많이 취할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효율이 더 좋아질 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라운드 때 1옵션은 캐디라렌이었는데 예.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선수의 또 시너지가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이 두 1구가 림을 여러 번 맞고 안 들어갔습니다. 캐디라렌이 좀 삐져 있을까요? 좋은 동료가 왔으니까 예. 라렌 선수도 한결 이제 부담을 덜겠죠. 그렇죠. 마이크 해리스 오늘 19득점에 리바운드 8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득점째. 데뷔전에서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활약을 마이크 해리스가 해주고 있고 지금 표정도 너무 좋아요. 네, 지금 20분도 안 꼈어요. 그렇습니다. 맥클린 선수가 평균 4.3득점을 하고 이제 떠났는데 야, 첫 경기부터 20득점하는 외국인 선수가 왔습니다. 칼레크린 유성호 정면에서 두 점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네, 또 잡았어요. 해리스 아홉 개째. 이거 전반전에 이거 더블 더블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2분여 남아 있는 2쿼터인데요. 유병훈 정희재 핸드업 정성호. 자, 주기가 쉽지 않았죠. 외곽으로 다시 뺐습니다. 유병훈 정성호 해리스가 스크린 걸어줬고 빠져나왔습니다. 정성호 들어옵니다. 정성호까지. 자, 정성우가 두 점 올려놓으면서 43대 37. 자, 좋은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이렇게 팀을 바꿔놓네요. 예, 예. 유성호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갔습니다. 원주님이도 지금 2쿼터 멤버들로 잘 버텨주고 있어요. 김민구 선수도 다시 투입이 됐고요. 정말 오랜만에 창원 FC가 전반전에 40점을 넘겼습니다. 예, 예. 정성우의 돌파! 득점! 1대1! 자, 지금 원주 DB가 지금 수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LG 오늘 김신혜 선수 빠진 그 공백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완전 다른 팀이 됐죠. 예, 예. 김태술의 반칙까지 나오면서 추가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정성우. 추가 자유투는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는 칼레쿠리. 김태술 패스 갈 때 반칙입니다. 자, 파울 관리도 잘했습니다. 이 쿼터에는 예, 예. 정희재 선수의 반칙. 김민구 유성호가 막아줬고요. 자, 다시 왼쪽으로 윤성호 빼주었습니다. 차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태술 3초, 2초 직접 올라갔습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흘러나온 걸 카레클이 따냅니다. 다시 14초의 공격권을 얻게 되는 원주 DB.
클레 그린 포스트업 오른손으로 막아냈어요. 네. 더블 더블 기록했네요. 예. 해리스 선수의 10번째 리바운드 기록됐습니다. 자, 여기서 김태순의 수비 성구. 딱 길어요. 패스가 네. 빗나가면서 DB가 속공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 지금은 좀 예, 서두를 필요는 없었는데요. 네, 그럼요. 작전 타임이 요청됩니다. 자, 여기서 수비 잘 됐는데 김태술 쪽에 가는 패스 예, 정확하게 가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원주 DB 산성을 상대로 창원 LG가 리바운드도 앞서고 있습니다. 예. 이제 턴오버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자. 오늘 창원 LG 선수들 정말 이 마이크 해리스 선수 한 명으로 인해서 예, 예. 모든 선수들이 다 틀려 보이죠. 대단한 네. 해리스 효과입니다. 오늘 뭐 사실 입국해서 팀 훈련 한두 번밖에 안 맞춰봤다고 했는데 자. 해리스 선수가 지금 몇 년 뛴 선수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자, 마치 예전에 그 단테 존스 신드롬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물론 첫 경기 지금 뭐 전반을 네. 뛰었을 뿐입니다만 상당한 이펙트를 남기고 있는 해리스의 활약입니다. 일단은 슛이 좋네요. 그럼요. 예. 일단 농구 선수라면 슛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KBL 지금 창원 LG 오자마자 20득점, 리바운드 10개, 전반에 더블 더블을 달성하고 있는 마이크 해리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팀 공격 전체적으로 국내 선수들도 네. 힘을 내고 있어요. 네. 네. 해리스 선수는 83년생 198cm에 107kg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NBA 경력은 총 5시즌, 그리고 중국, 필리핀, 레바논까지 아시아 농구 경험도 풍부합니다. 네. 해리스 자, 직접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면서 두 명 사이 네, 이번에 더블팀에 당했습니다. 김민구의 스킬 또 뺏겼어요. 정희재가 당깁니다. 정희재! 놓쳤어요. 야, 쉬운 기회를 놓치는 정희재. 자, 뭐가 무섭죠? 예. 칼렉린 천천히 넘어왔습니다. 샷클락과 게임클락 4초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김민구 들어갈 때 반칙. 유명훈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이상범 감독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자, 지금 작전 타임이 하나 남아 있는데도 지금 부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네요. 자, 그만큼 지금 수비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네. 쓸데없는 턴오버가 지금 1, 2쿼터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3초 남겨놓고 다시 공격 시도하는 원주 DB 김태술, 김민구가 빠져나왔습니다. 박병호의 수비. 김민구 벗겨내면서 반칙이 나오는군요. 김민구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지금은 박병호 선수의 반칙. 1구 들어갔습니다. 자, 2쿼터에 김종규 선수가 지금 통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결국에 이제 뭐 승부는 4쿼터에 나기 때문에 예, 예.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을 주는 것 같죠? 예. 윤호영 선수는 지금 아예 안 뛰고 있어요. 페이스볼 패스 넘어갔는데요. 이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자, 마지막 슛 김민구 던졌어요. 안 들어갑니다. 네. 전반이 끝났습니다. 45-41 LG가 독점차 앞섰습니다. 정말 창원 LG가 이 마이크 해리스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분명히 현주엽 감독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1, 2쿼터를 압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리스 효과를 톡톡히 봤던 창원 LG의 전반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DB와 LG의 맞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잊혀진 계절이라는 명곡이 떠오르는 오늘, 예. 아시죠? 오늘이 또 예, 김종규 선수 예, 10월 31일 아 내일이죠. 내일 11월 1일이 김종규 선수의 데뷔 기념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 데뷔 이제 6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저 팬들이 선물도 주셨고 예, 저희도 잘 얻어먹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참 요즘에 얻어먹는 게 많네요. 네. 이때 이제 데뷔 선수들 데뷔하는 그 시기니까 데뷔 기념일 많이들 네. 팬들이 챙겨주시는데 아, 김종규 선수도 벌써 6년이 됐어요. 데뷔한 지. 세월 참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LG 친정팀과의 첫 대결에서 17득점, 리바운드 10개 기록을 했었던 김종규 선수였는데요. 이날 팀 내 득점 1위였습니다. 이 쿼터를 지금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김종규 선수의 또 후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원주 DB의 이 윤호영 선수가 예, 예. 아직까지 출전 안 하고 있어요. 전반을 다 쉬었어요. 하프타임 때 몸은 풀었는데 윤호영 선수도 언제 투입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쿼터 시작이 됐고요. 창원 LG는 유병훈, 박병우, 강경현, 김동량, 캐리 라렌. 원주 DB는 김태홍, 김종규, 김민구, 원종훈, 친한우, 오노와쿠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밀면서 들어갑니다. 득점은 실패. 자유 투투샷. 자, 이렇게 되면 김동량 선수는 파울이 3개가 됐고요. 오늘 반칙 관리가 좀 잘 안 됐어요. 네. 1쿼터에 반칙 2개를 했던 김동량 선수인데 3쿼터 또 시작하자마자 반칙 3개째가 되었습니다. 자, 글쎄요. 윤호영 선수가 지금 벤치에도 안 보이죠? 그러네요. 예. 아까 전반전 끝나고 슈팅 연습을 할 때 좀 허리를 만지고 있었거든요. 예. 김종규가 자유투 1구를 넣었고요. 어디 갔죠? 예. 오늘 투입이 될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자, 김종규의 자유투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45-43. 엘제 공격. 박병우. 오른쪽을 봤습니다. 강병현. 김태웅이 수비하고 있는데 스크린 정확히 걸렸습니다. 외곽 빼주고 박인태.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를 김민구가 잡고 길게 패스 전달. 원종훈. 자, 올라가지 못했는데 반칙입니다. 박인태 선수의 반칙이 나왔는데요. 원종훈 선수가 좀 위험하게 넘어졌어요. 말다람쥐 같아요, 원조. 상당히 빠르고 계속 뛰고 있죠. 예. 박인태 반칙. 오누아쿠가 외곽에서 받았습니다. 김민구. 자, 이건 오펜스 파울이죠. 공격자 반칙이 나옵니다. 유병훈 선수가 잘 따라가면서 김민구의 공격자 파울을 유도했습니다. 네, 팔로 신이 좀 밀었네요. 강병현, 캐리 라렌. 라렌 선수도 충분히 쉬었는데요. 다가가다가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인사이드에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강병현 이어받고 캐치앤샷. 너무 좋아요. 강병현. 와, 오늘 3개째입니다. 아, 오늘 강병현 선수가 터지네요. 네. 자, 이렇게 외곽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공격의 활로를 뚫기가 쉽거든요. 네. 48-43. 오누아쿠. 원종훈 김민구에게. 샷클락 4초, 3초, 더블팀 붙었습니다. 김종규 빼줬습니다. 한 번 더 패스 선택.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라가는 김민구.
그러나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자, 빠르게 LG가 넘어오는데요. 그렇죠. 길었어요. 네. 자, 두 명 사이에서 네. 라렌 득점 성공. 자, 오늘 강병현 선수 활약 좋습니다. 네. 7점 차로 도망가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김민구, 자, 김정규와 에스크린 안쪽 더블팀 붙었는데요. 원종훈 다시 한번 코너 전달. 김민구의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라렌, 라렌이 따냈습니다. 패스로 넘어왔고요. 박병우 스크린 받고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김태호. 스피드 붙여 넘어오는 원중훈. 네. 패스를 박병우가 끊었습니다. 자, 수비도 굉장히 타이트해졌죠? 네. 아, 보이네요, 이제. 자, 오늘 경기에서 나올까요, 과연? 글쎄요. 아직까지는 벤치를 지키고 있는 윤호영. 김종규의 돌파 넘기 반칙이네요. 파울이네요. 예. 김종규 선수가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박인태 선수의 반칙으로 지금 지적됐는데요. 볼까요? 자, 글쎄요. 예. 자, 지금 김종규 선수가 중심을 잃었거든요. 예, 예. 강인태 선수도 좀 다소 아쉬운 반응을 했는데요. 어쨌든 김종규가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개인 반칙 두 개째, 강인태. 자, 이렇게 되면은 창원 LG의 국내 선수 빅맨들의 파울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김종규 선수는 더 자유로워지겠죠? 예. 김종규 선수는 시즌 자유투 성공률도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드리블 성공. 다시 따라붙는 원주 DB. 50대 45. 라렌이 스크린 걸어주러 들어왔습니다. 자, 안쪽 트윗. 다시 빼주었습니다. 강경현. 돌파. 킥아웃 패스. 박병우 다시 한번 이 패스를 끌어냅니다. 트리 성공! 원종훈이 몸을 날리면서 뺏었습니다. 오누아쿠 유럽의 득점! 아, 스택 좋아요. 네, 뭐 플로터도 하고요. 예. 유럽 스택까지 하네요. 그렇습니다. 투박해 보여서 그렇지 기술이 좋아요. 오늘 6득점을 하고 있는 오누아쿠입니다. 강병현 석점! 안 들어갔고 반칙이네요. 네. 오늘 슛감은 상당히 좋은 강병현 선수인데요. 1쿼터에 두 방, 그리고 지금 후반 들어와서도 강병현 선수의 석점이 터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각성했네요. 예, 예. 네. 석점 세 방으로 9득점 기록하고 있는 강병현. 원종훈 선수가 지금 운동화 끈을 고쳐 매고 있습니다. 어쨌든 1라운드 치르면서 공격력이 참 안 풀렸던 창원 LG인데 오늘 경기는 뭐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직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공격력은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예. 자, 강병현의 패스를 원종훈이 다시 한번 차단을 했고요. 샷클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초. 시간을 봤을까요? 1초. 정성호 패스. 아, 시간을 못 봤어요.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수비 성공 원주 리비. 아, 원종훈 선수가 에너지 굉장히 좋네요. 네. 자, 여기서 던졌어야 되죠. 그렇죠. 정인재 선수가 샷클락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드라크 바로 포스트업 준비하는데요. 자, 원종훈에게 들어가라고 했고요. 외곽으로 김민구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패스 연결 원종훈 올라가네요. 원종훈의 석점은 실패. 조금 머뭇거렸어요.
6분 남아있는 4쿼터. 정성우 정면 돌파 멀어지면서 두 점 들어갑니다. 백샷 네. 성공. 자, 정성우 선수도 오늘 8득점째 해주고 있고요. 예. 원정훈이 수비를 벗겨내겠습니다. 김종규 김민구에게 건네주고 자 왼손으로 안 들어갔는데요. 아 전문가 연락이죠. 트래블링 맞습니다. 예. 네. 김종규 선수도 너무 파울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지금도 정성우 선수가 잘 도와줬고 아 윤호영 선수 나오네요. 아, 네 드디어 예.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DB 산성이 구축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김종규 오누아쿠의 윤호영까지 그리고 자, 김민구 김태술인데요. 일단은 뭐 윤호영 선수가 몸이 많이 안 좋기는 한 것 같아요. 네네. 지금 1, 2쿼터를 통째로 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캐릴라레 김종규의 도움 수비. 아 이런 패스는 예. 네. 다시 수비 성공 원주 DB. 자 유병호 선수가 한 발짝만 오른쪽으로 움직였더라면 예, 예. 쉬운 석점슛 찬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보이는 각도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뭐 물론 패스도 안 좋기는 했어요. 네. 나라인 선수 오늘 조금 삐져 보이네요. 자 원래 이 공격력이 오늘은 좀 잘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캐딜 라렌입니다. 오늘 6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자 DB는 뭐 네. 지금 쓸 수 있는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이제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친한 예. 오르와크 포스트업 반칙이 나옵니다. 라렌의 반칙. LG 지금 팀파울인데요. 네. 자 현주혁 감독도 지금 많이 참았어요. 예, 예. 테리스를 다시 투입 준비하죠. 원주 DB 산성을 상대로 또 해리스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반에 봤기 때문에 DB도 충분히 대응을 해서 나왔을 아, 거거든요. 네. 예. 자 아마도 해리스 선수의 수비를 과연 누가 할까요? 예. 오누아쿠 선수도 외곽 수비까지 가능한 선수거든요. 예, 예. 다시 마이크 해리스를 투입하고 있는 현주혁 감독. 오누아쿠가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오, 들어왔어요. 또 하나의 볼거리죠. 그렇습니다. 페리스 선수가 유심히 보네요. 지금 자유투 성공률 지금 70% 가까이 오우. 되고 있는 예, 오누아쿠입니다. 와, 어, 두 개 다 넣었어요. 예. 자, 지금부터의 승부가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3쿼터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안쪽 페리스가 이어왔고요.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갑니다. 마이크 페리스. 자, 오늘 못 말립니다. 네. 자, DB가 슈퍼를 좀 쉽게 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열려도 바로바로 쏘고 있는 페리스입니다. 윤호영, 골밑 다가와서, 자, 뺏겼어요. LG 수비 성공. 빠르게 넘어오는 유병우. 찔러줬고요, 정성우. 가다가 외곽으로 유병우. 자, 다시 템포 늦췄습니다. 강병현. 지금 바꿔 움직였습니다. 정지에게 빼주고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자 다가와서 쏘지 못했어요. 해리스 짧았습니다. 자 튀어나온 볼 다시 해리스에게 정지의 코너에서 자 올라가지 못하네요. 강병현 윤호영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병현 반칙입니다. 네. 윤호영의 반칙. 확실히 윤호영 선수가 몸이 안 좋죠 지금. 그러네요. 네. 자 이런 수비를 하는 선수가 아닌데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아, 스텝을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네요. 장명현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 득점을 네. 완성하는 강병현. 오늘 0점 조준이 아주 제대로 잘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LG에서는 해리스 다음으로 강병현 선수가 두 자리 득점을 올렸고요. 두 개 다 넣었습니다. 11득점. 김태술. 다운 패스 김민구. 김태술이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안쪽 수입 김종규. 자, 패스 걸렸어요. 그렇죠. 김종규 선수는 개인기, 골 밑에서 개인기가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강병현, 네. 석점 조주.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김종규. 김태술. 자, 빠르게 가는데요. 내줬습니다. 네, 윤호영. 석점. 네. 윤호영의 석점. 자, 윤호영 선수가 역시 하나 해주네요. 그럼요. 네. 56대 52. 양 팀 다 오늘 외곽 생산형이 나쁘지 않습니다. 40% 이상의 성공률을 각각 기록하고 있어요. 정성우. 자, 공을 잃어버렸다가 놓쳤어요. 김이 다시 추격 기회입니다. 김민구 비하인드백 드리블. 오노아크가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엘리오. 득점. 자, 조금씩 원주 DB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두 점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엘지도 이제 해결사가 나타나줘야 되는데요. 마이크 페리스. 자유투 라인 근처에서 직접 올라갔습니다. 득점. 페리스. 반칙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분한 골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2분 30초 남아있는 3쿼터. 윤호영 왼쪽으로 전달. 김종규 던졌습니다. 짧았고요. 리바운드 해리스가 잡았습니다. 김민구 맞고 나갔습니다. 자, 원주 DB는 김태용 선수, 창원 LG는 정준원 선수가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놓고 던지고 있죠. 지금 같은 슛은 사실 뭐 완벽한 밸런스가 아닌 것 같은데도. 네. 깨끗하게 들어갔어요. 약간 도사 느낌이네요. 내공 백단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리스 쏘는 척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빠져나와서 던지는 정희재. 2점 빗나갔고 리바운드 박병우. 파울이죠. 네, 반칙이군요. 네. 오노아쿠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았던 박병우 선수. 오누아쿠의 두 번째 개인 반칙. LG 선수들도 리바운드 밀리지 않아요. 네, 지금. 네.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멀리 빼줬고 해리스. 자, 등 뒤로 공을 뺐는데 드리블이 약간 꼬였어요. 네. 3대 야우 넘버 오누아쿠. 반칙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오누아쿠 선수가 일단 팔도 길고요. 네네. 신장도 좋기 때문에 해리스 선수한테 쉽게 당하진 않을 거예요. 예. 박병우 선수의 반칙. 박병우 선수는 3개째입니다. 새로운 리그에 오면 또 적응해야 하는 게 심판 콜 뭐 이런 부분인데 해리스 선수가 오늘 심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 반칙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알아가면 되니까요. 김종규 선수를 불러드리네요. 윤성원 선수가 투입된 원주 DB이고요. 자, 오누아쿠 오늘 10득점 기록을 했습니다. 정확해요. 네, 성공률. 예. 좋아요. 자, 김종규 선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 김종규 선수 절대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 본인 밸런스를 망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착실하게 리바운드 잘 참여하다 보면 언젠가는 김종규 선수한테는 계속해서 좋은 찬스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예. 본인이 굳이 1대1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네, 두 개나 넣었습니다. 오노아쿠. 본인만 힘들죠. 예.
일단은 벤치에서 조금 더 안정을 찾길 바라고 있는 네. 이상범 감독입니다. 자, 김태술의 스틸시도 정성우 지켜냈는데요. 오, 핫코트 마이올레이션! 김태술 수비 성공! 잠시만요. 이거는 자, 이거는 스틸 과정이었기 때문에 김태술 선수가 스틸을 했거든요. 예, 예. 아, 하지만 라인을 밟았다라는 판정이고요. 그러네요. 자, 이거는 글쎄요. 자, 일단 딜레이 오브 게임을 한번 봤고요. 예. 1차 경고죠. 현주혁 감독이 항의를 하다가 일단 예. 테크니컬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상당히 애매한 상황인데. 네네. 자, 일단 김태수 선수가 스틸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죠. 정성우 선수가 역시 또 마지막까지 라인 안 밟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정성우 선수 오늘 공격 좋아요. 현재까지 8득점 기록을 하고 있고 야투 성공률도 67%. 자, 오늘 뭐 정성우 선수가 지금 턴오버가 4개가 있긴 하지만 네네. 어찌됐건 지금 창원 LG 공격 선봉장입니다. 김시래 선수가 빠져있는 지금 빈 자리를 어느 정도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 활약을 해주고 있는 정성우 선수입니다. 김치래 선수는 뭐 주사 치료를 받았고 오늘 쉬면 아마 뭐 다음 경기는 출전이 예, 정상적으로 가능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엘지가 또 주말 토요일에 홈에서 KGC와 경기, 일요일에는 또 인천 전자랜드와의 원정 경기 백투백이 있는데 일정이 또 험난하죠. 아우. 자, 일단 창원 LG로서는 천군 만마를 얻은 거 분명하고요. 네네. 자, 이제 그 어떤 팀하고도 해볼만 할 겁니다. 예, 예. 다음 상대하는 팀들이 아마 이제 많이 경기를 하고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헤이즈. 네. 사실 LG가 초반에 무기력한 패배들이 좀 이어지면서 이게 상대 팀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1분 40초 남았습니다. DB 공격 김태술. 윤호영에게. 샷클락 4초. 윤호영의 점프. 짧았고요. 자, 공격 리바운드. DB의 세컨 찬스. 오누아투. 김태술에게 핸드업. 김태술이 다시 빼줬습니다. 열렸어요. 윤호영의 3점. 네. 윤호영. 참, 윤호영 선수 아픈 몸을 이끌고 3쿼터 나와서 또 네.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구 참 효율적으로 하네요. 네. 3점슛 두 방 터뜨리고 있는 윤호영. 마이클 리스 자신감 있게 3점퍼! 진짜 오늘 못 말리네요. 아, 지금은 오누아쿠를 달고 올라가면서도 네. 깨끗하게 들어가네요. 참 희한하게 원주 DB만 만나면 속점슛이 잘 들어갑니다. 아, 예. 허훈 선수가 예전에 속점슛 9방을 터뜨렸죠. 예. 아우, 제가 그때 중계했는데 목 터지는 줄 알았는데 DB가 좀 외곽 수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고민이 있어요. 김태술 뱅크샷 성공.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61대 61. 아, 오늘 득점도 많이 나오고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희재 올라가네요. 캐치앤샷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김태술이 잡았고요. 시간은 충분해요. 15초 안쪽으로 바로 넣어주었습니다. 자, 김태훈 거쳐서 왼쪽 코너 윤성훈 석점 들어왔어요. 네. 역전 석점포. 원투 DB가 리드를 잡았습니다. 남은 시간 4초, 3초, 마이크 해리스 3점! 야, 다시 역전! 해리스 30 득점째! 야, 대단하네요. 마지막 슛 빗나가면서. 자, 결국은 동점으로 3쿼터가 끝났습니다. 야, 정말 대박입니다, 해리스. 야, 3쿼터까지 30 득점을 했어요. 지금은 본인이 노리고 있었어요. 네. 자,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승부. 64대 64로 3쿼터가 끝이 났고요. 잠시 후에 4쿼터 이어드리겠습니다.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DB와 LG의 맞대결 김승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동점 상황에서 4쿼터 돌입을 하겠습니다. 자, 원주 DB가 지금 4쿼터부터 지역방어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자, 해리스 선수의 또 피딩 능력을 한번 볼까요? 네. 유병훈 외곽으로 뺐습니다. 박병호의 석점 시도. 짧았고요. 리바운드로 오누아쿠가 따냈습니다. 자, 다시 주워주는 오누아쿠. 김민구, 김종규. 다시 외곽에서 패스 돌리는 DB. 김태술, 윤호영. 이제 오누아쿠에게 들어갔습니다. 정희재가 수비하고 있는데요. 오누아쿠 돌아섰어요. 오른손 슛님 안쪽으로. DB가 리드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 지역 방어를 섰다가 또 이번에는 맨투맨으로 바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가장 많이 벌어졌던 게 7점 차일 정도로 아주 팽팽한 승부입니다. 유병훈, 자, 김태술 네. 스틸 성공! 아, 김태술 오늘 수비 상당히 좋아요. 지공으로 이어가는 원주 DB. 오누아쿠 찔러주었습니다. 커닝 플레이 일단 한번 차단됐고요. 윤호영 왼쪽으로 와 있는 김민구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해리스. 리바운드 잡을 때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자리를 진짜 잘 잡고 있네요. 오, 잘 돌렸어요. 다가와서 석점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잡는 김민구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김민구 세 명의 수비 사이에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반칙입니다. 아, LG로서는 좀 아쉬운 반칙인데요. 그렇죠. 네, 일단은 강병희 선수가 김민구 선수의 어깨를 좀 짚었습니다. 네네. 네. 파울이 맞네요. 그러네요. 네. 강병현 선수의 반치. 지금은 김민구 선수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네네. 어찌됐건 파울을 잘 얻어냈습니다. 정은재 빼주고 김동량이 투입되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1구 성공. DB가 석점차 앞서고 있고요. 자, 두 개 다 들어가면서 원주 DB 오늘 넉점차까지 앞선 것은 처음입니다. 68대 64. 역시 4쿼터의 저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강병현. 해리스. 자, 스위치가 됐습니다. 윤호영이 해리스를 따라붙고 있습니다. 해리스 던졌어요. 들어갑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마이크 해리스. 오늘 뭐죠 이게? 야. 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번역. 네. 자, 이 정도면 원주 DB의 이 팬들도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틸까지. 해리스의 스틸. 달립니다. 창원 LG 유병우 속공 득점. 다시 앞서는 창원 LG. 야, 정말 야, 오늘 이게 못 뭐, 말리네요. 마이크 해리스인지 르브론 제임스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 정도면은 르브론도 이 정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와서. 정말 압도적인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마이크 해리스. 33득점째. 아, 지금 찔러준 패스도 네. 완벽했고요. 리바운드 13개. 어시스트는 지금 예, 처음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아, 정말 엄청난 선수가 창원 LG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창원 LG의 복덩이 마이크 해리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슛이 진짜 굉장히 깔끔한 슛폼이죠. 네. 예. 일단은 블러킹하기도 상당히 힘든 슈퍼입니다. 네네. 머리 뒤쪽에서 쏘거든요. 네. 3점 슛을 오늘 8개 던져서 6개 성공시키고 있는 마이크 해리스 선수입니다. 자, 오늘 원주DB 윤호영 선수는 예, 3쿼터부터 투입해서 지금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예, 3점 슛 2개를 성공시켰고요. 두 개 싸서 두 개 다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기에도 지금 몸이 좀 무거워 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 일단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윤호영 선수입니다.
정말 오늘 그나저나 이 마이크 해리스 이거 누가 말립니까 이거. 예. 이상범 감독 입장에서도 오늘 웬만하면 유도영 선수를 쉬게 해주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예, 지금 뭐 해리스가 이렇게 터지고 있고 샤고넬 이제 공격력이 매섭다 보니까 유도영 선수 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요. 네. 1위 공격. 김태술. 김종규가 안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태술 풀업 점퍼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해리스. 네. 반대편 봤습니다. 강병현 열렸어요. 들어갔어요. 강병현. 강병현. 네. 자 오늘 강병현 선수 제대로 물 만났습니다. 예. 아 김실애 선수가 활짝 웃고 있네요. 자 김실애 선수 이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텐데 네. 이 얼마나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픈 찬스 놓치지 않는 강병현. 속으로 어땠을까요? 나랑 뛰었을 때 좀 터져주지. 그런 생각도 네. 잠깐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 DB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하는 오노아쿠 바운패스 김종규 윤호영. 자 공을 지켜내면서 돌아섰습니다. 득점 실패 리바운드 오노아쿠가 지켜냅니다. 자 다시 기회를 얻은 원주립인데요. 김민구 립 쪽으로 돌아가면서 립 안쪽 네. 떨어집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원주 DB는 신장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네. 자 이 높이를 또 창원 LG가 어떻게 감당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박병웅 오른쪽으로 강병현에게. 강병현 돌파합니다. 스톱레이어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로 오노아쿠가 잡고 바로 공격 전환하는 원주 DB입니다. 김민구가 뜁니다. 놓쳤어요. 쓸 때 없는 턴오버가 나왔죠. 자 야, 이거는 DB로서는 또 아쉬운 턴오버인데요. 너무 의욕이 앞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뭐든지 참 서두르면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자 오늘 양 팀 다 턴오버 많아요. 그렇습니다. 김민구의 턴오버가 나오면서 추격 기회를 놓친 원주 DB이고요. 창원 LG는 달아날 수 있을지. 동안 한참 쥐고 있었는데요. 휘슬이 불립니다. 지금 해리스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예. 별 움직임이 없어요. 아, 예. 네, 상당히 농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이런 거 보면 상당히 편해 보이는데. 아, 그럼요. 예. 마이크 해리스. 자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수비 피하면서 스텝백. 선점! 와 이것도 들어가네요. 마이크 해리스. 자 이거 야. 정말. 이게 와,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봤습니까? 김태술 패스 걸렸어요. 자 빼낼 때 킥볼 바이올레이션. 김동경의 발에 맞았습니다. 자 해리스 선수의 이런 활약이 창원 LG에서의 이 수비를 더 힘을 내게 하는 거죠. 김실애 선수가 지금 굉장히 설레는 표정인데요. 야 이건 진짜 못 말립니다. 네. 야 뭐 오누아쿠 김종규 달고 뛰어도 지금 석점이 다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오늘 3점 슛 정말 정확합니다. 9개 던져서 7개 성공. 자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진짜. 예. 75-70 오노아쿠 포스트업 시도 페이드어웨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원주 DB는 계속해서 높이를 활용한 공격을 해야 되고요. 예. 자 문제는 바로 이 마이크 해리스예요. DB가 결국 뒤집으려면 해리스를 막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김동량, 해리스, 자 김태수리 붙었습니다. 정성우, 자 시간이 없어요. 3초, 2초, 해리스 이번엔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를 자 김동량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김태수 따냅니다. 윤호영 안쪽 김민구가 높게 네. 득점. 다시 한 점차. 아 원주 DB의 저력도 대단해요. 그럼요. 괜히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첫 대결에서는 68-53으로 끝났었는데 오늘 양팀 다 상당히 많은 점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마이크 해리스 이번엔 올라가지 않았고요. 림 쪽 다가갑니다. 득점 실패. 김동량. 김동량. 네. 김동량의 풋백 득점. 77-74.
자, 쿼터 4분 30초 남았습니다. 열렸어요. 스틸! 앞선에서 끌어내는 네. 정선우. 자, 일단 동료들을 찾았고요. 열렸어요. 페리스 이번에 빛납니다. 수비수가 앞에 있어야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스틸이에요. 또 끌었어요. 또 끌었어요. 페리스의 스틸. 공을 지켜냈고요. 다운패 정성우. 자, 지금 김민구 선수가 무릎 쪽에 타박상이 있는데요. 유병훈이 석점을 던졌습니다. 길었고 리바운드 김종규가 따냈습니다. 자, 김민구 일단 일어났어요. 자, 김태술 이번... 선수가 천천히. 또 걸렸어요. 또 걸렸어요.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해리스 성큼성큼. 김동량. 아, 걸렸어요. 로드와크의 블락샷. 양 팀 다 조금 없었으면 안 돼요. 자, 베테랑 김태순도 또 이런 턴오버가 나오죠. 네. 빈틈을 계속해서 상대가 지금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접속으로서 네. 제대로 들어갔네요. 일명 뒤치기라고 하는데 예, 예. 아주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합쳐서 오늘 스틸이 지금 20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호의 패스, 해리스를 향해 있습니다. 자, 마이크 해리스, 돌파 시도. 파울이죠. 반칙이네요. 네. 자유투 두 개. 자, 이번엔 역습이죠. 예. 분명히 이제 본인의 슛을 막으러 나올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자, 그만큼 해리스가 영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윤호영 선수의 반칙. 앞으로 정말 적응을 해나간다면 해리스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비비는 칼렛 그린이 준비를 하네요. 네. 자, 원주 DB에도 영리한 외국인 선수가 있죠. 예. 바로 이 칼렛 그린 선수. 처음 맞대결에서 꼬리를 내리면 시즌 끝날 때까지 좋은 모습을 못 보입니다. 그렇죠. 데뷔전에서 지금 뭐 지친 기색도 없이 36득점, 리바운드 14개를 기록하고 있는 마이크 페리스. 자, 이렇게 1구 정확했습니다. 전혀 뭐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네네. 이렇게 많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정말 딱 알맞게 효율적으로 예. 득점이 필요한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사 포스에 포스가 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두 개 다 들어갔습니다. 아, 창원 LG 팬들은 신이 날 수밖에 예. 없죠. 자, 다섯 점차 다시 앞선 창원 LG고요. DB의 반격이 이어질 수 있을지. 김태술. 수비를 피하면서 프론트코트로 넘어왔습니다. 김태술, 김종규에게 빼주었습니다. 김종규의 석점 시도 짧았고요. 하지만 김태술이 롱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안쪽 투입될 때 그린 선수가 반칙을 당했네요. 김동량 선수가 이제 파울 트러블 4개째입니다. 아우, 자리 싸움이 상당히 치열했는데요. 3분 23초 남아있는 4쿼터. 멀리 김종규에게. 건네받는 김태술. 스크린 안 걸렸어요. 하지만 정성의 반칙. 자, 이제 팀 파울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음 반칙부터는 자유투를 주게 되는 창원 LG입니다. 김종규, 김태술. 방향 바꾸면서 공간 만들어냈습니다. 김태술 아, 들어갑니다. 김태술의 3점. 79-77 2점차. 베테랑의 품격입니다. 예. 아, 노련하게 또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강병윤 스틸 받고 해리스에게
자, 그린이 아주 바짝 붙었어요. 해리스 그래도 던지네요. 아, 파울이에요. 반칙입니다. 이야. 네. 이거 오빠 참 막을 수가 없네요. 네, 못 막아요. 그린 선수의 반칙 보시죠. 네, 접촉이 있었습니다. 자이투도 뭐 정확해요 지금. 김시래 선수가 오늘은 예, 박수를 정말 열심히 쳐주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도 성공. 창원 LG 팬들이 좀 예, 많이 설레시겠어요. 자, 또 이제 창원 홈에서 또 해리스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창원 팬들이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 LG는 올 시즌 지금 최다 득점 경기가 될 것 같아요. 40 득점을 넘겼습니다. 마이크 해리스 82-77. 시즌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82점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창원 LG고요. 칼레프린 김종규 열렸어요. 김종규의 석점 그렇죠. 들어갑니다. 김종규의 석점. 아, DB도 정말 네.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2점차. 오늘 승부 재밌습니다. 예. 네. 아, 손에 땀을 주는 승부인데요. 유병훈. 자. 다시 해리스와 그린의 매치업. 마이크 해리스 올라갑니다. 이번에 짧았어요. 리바운드. 따, 자, 나갔는데 공격권 네. LG입니다. LG 볼. 자, 정말 쏘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어느 지역에서든 상당한 위압감을 주고 있는 마이크 해리스. 아, 기가 막히네요, 정말. 네. 자, 김태용 다시 빠지고 김민구가 들어가고 있는 원주 DB입니다. 4쿼터 남은 시간 이제 2분. 김동현 건네줬습니다. 강병현. 유병훈 바운패스. 자, 투패스를 넣어줬는데요. 1대1 포스터 마이크 해리스. 자, 멀어지면서 에어볼. 아, 지금은 칼렉 그린스이 네. 좋았어요. 지금은 수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전혀 밀리지 않았던 그린. 해리스의 포스트업 잘 버텨냈습니다. 칼렉 그린. 자, 스텝 밟으면서 2점. 네. 들어갑니다. 명리하죠. 82-82. 1분 40초 남겨놓고 이제 승부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강병현, 김동기야. 다시 외곽에서 해리스가 받았고요. 정성우, 해리스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김종규까지 승리가다 반칙. 아, 해리스 선수 지치범도 한데 이제 조금 지쳐 보이기도 네. 하네요. 베이스라인 쪽에서 예, 그린 선수의 반칙. 칼렉 그린은 반칙 3개째입니다. 작전 타임이 요청되고 있는 창원 LG 82-82. 1분 17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정말 올 시즌 수비가 가장 강력한 이 원주 DB를 상대로 40득점 이상을 뽑아냈다. 이거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동기아이가 잡고 얘한테 가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슬립 시켜줘. 이거 그냥 줘야 돼. 그리고 동양아 잘했어.
헬프 못 가게. 헬프 못 가게. 자리 싸움 해주고 공간 나오면 시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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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접전 승부가 정말 4쿼터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오늘 경기인데요. 자, 일단은 마이크 해리스 선수가 이제 인사이드로 공을 치고 들어갔을 때 네. 김종규 선수가 헬프 디펜스를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김동량 선수에게 헬프 디펜스가 나오지 못하게 자리 싸움을 해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에 지금 이 골 결정력이 가장 좋은 선수는 해리스입니다. 네. 남은 시간 1분 17초. 해제 공격. 해리스. 자, 다가와서 그림이 지금 너무 수비에 바짝 붙어 있어요. 김민구 스탠시도. 자, 일단 공격권 지켜내는 창원 해지. 유병훈. 외곽으로 박병호 베이스라인. 돌파에 들어가다가 다시 빼놓았습니다. 1초 남겨놓고 박병호 석점! 에어볼이에요. 아, DB의 수비가 좋았어요. 네. 아, 박병우의 마지막 석점 시도가 림을 맞지 못하면서 그대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되는 창원 LG입니다. 너무 시간에 쫓겼어요, 지금. 네. 쫓겨 던지다 보니까 정확성이 좀 많이 떨어졌던 마지막 박병우의 슛이었고요. 자, 1분 2초 남겨놓고 이번엔 DB 이상범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자, 원주 DB도 지금 한 방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무조건 리바운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멀리 뛰면은 속공 만드니까 다 각자 자리만 지키고 있어. 너 무리하게 뺏으려고 뺏기면 바로 백코트야. 아, 넘길 수 있어. 인사 좀 갔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해야 돼요? 자, 지금 이상범 감독이 뭔가 지금 화가 났어요. 네네. 자, 크로스라는 작전을 할 것 같은데. 예. 오누아쿠 선수. 아, 네, 오누아쿠 선수에게 화가 났네요. 예, 지금 나가라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조금 화를 냈는데. 지금 작전 타임 선수들한테 거의 맡겨놨단 말이죠. 그렇죠. 오누아쿠 선수가 집중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자, 김태술 선수가 작전 지시를 내렸는데요. 자, 이제부터 실수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점 상황 남은 시간 50초. 김태술, 김종규. 자, 등진 채로 김태술에게 다시 빼주었습니다. 칼렙 그린, 라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석점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남편 리바운드 LG가 지켜냈습니다. 자, 이제 양팀 한 번에 공격 기회가 있고요. 예. LG는 이제 라렌인데요. 정성우 넣어주지 못했습니다. 라렌 선수가 갇혀있어요. 유병훈. 샤클 한 자리수. 이제 라렌에게 투입했습니다. 더블팀 붙었습니다. 자, 그린과 김석규 상대로. 이거는 아, 턴오버예요. LG의 치명적인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에요. 예. 아, 라렌 선수가 지금 더블팀에 조금 당황을 했는지
유병훈 선수와도 지금 호흡이 전혀 맞지 않았고요. 자, 지금은 너무 기습적인 더블팀이었기 때문에 네. 라렌 선수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자, 19.2초를 남겨놓고 여전히 동점.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이상범 감독에게 조금 질책을 빌었던 조금 전에 오르워크 선수였는데요. 자, 이렇게 해갖고 얘가 여기 있지. 얘가 전부가 여기 있고. 얘가 찾지. 정확하게 잘 들리진 않았는데 이번엔 이상범 감독이 직접 아, 네. 네, 패턴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체육관 안에 팬분들의 함성이 지금 너무 커서인지 저희가 작전 타임 이상범 감독의 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네. 자, 오누아크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누아크 선수가 또 본인의 잘못을 바로 인정을 했나 봅니다. 네네. 마지막 이제 원샷 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요. 김민구, 김태술, 김종규, 윤호영, 오누아쿠. 과연 이 다섯 명의 선수들이 어떤 공격을 만들어낼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태술. 자, 앞선에서 적극적인 압박. 와, 아, 라인 크로스! 실수예요. 라인 크로스! 수비 성공! 창원 LG!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자, 김태술 선수가 이게 웬 말입니까? 그 노련한 김태술을 네. 상대로 지금 정성우의 수비가 통했습니다. 야, LG의 수비도 오늘 대단한데요. 자, 일단은 뭐 정성우 선수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김종규 선수도 스크린을 정확하게 걸어주지 못했었고요. 결국은 김태술의 턴오버, 창원 LG가 마지막 13.7초의 공격권을 잡게 됐습니다. 김태야, 네. You get a screen from Jay. 자서. And then you get the ball here. 못 넣으면. Tell him if he give me the ball first, they get the set. Give me the ball second. If they get it first, they get the set. 그럼 빼줘. 왜냐면 어설프게 미리 공격했다. 공격 찬스 주지 말고 시간 다 써야 돼. 시간 다 써. 못 넣으면 연장 간다. 그래서 빼준 다음에 시간 7초. 7 or 8 seconds left. We do this. 넣어주고 너는 팝. 7 or 8 seconds we do this. 다 팝해. 다 팝해서. Everybody pop. 하다가 오면은 패스아웃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오면 옆에 주는 거 없어. 적극적으로 던져 그냥. 슛에 슛. 자, 현주엽 감독의 마지막 작전 지시. 자, 마이크 헤이스 선수가 나오겠죠, 분명히. 예. 자, 어렵게 지금 마지막 공격권을 다시 가져온 창원 LG인데요. 일단은 찬스가 나면 누구 줄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의 시작은 7초 정도 남았을 때 하라고 예. 했고요. 자,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이게 지금 실수들이 이게 웬 말입니까? 예. 자, 유병훈, 박병호, 정희재, 강병현 그리고 마이크 해리스. 창원 LG 13.7초가 남아 있습니다. 스틸이에요! 스틸이에요! 아, 또 패졌어요! 아, 그러나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강병현, 열렸어요. 내주고 정희재! 아, 올라가지 못했어요. 4초, 3초, 강병현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짧아요, 짧아요. 이렇게 4쿼터 끝났습니다. 아. 자, 정희재 선수 저기서 왜 나왔을까요? 예,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했네요. 아, 본인이 레이업을 했으면 되거든요. 예, 결국은 82-82. 동점 상황. 예. 자, 여기서 뺏었고 여기서 또 뺏었어요. 예예. 예. 자, 오늘 뭐 실수의 향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아, 적극적으로 해야죠. 예.
앞에 김종규 선수를 너무 의식을 했고 마지막 슛은 강경현이 던져봤지만 림을 외면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결국 4쿼터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연장으로 향하겠습니다. 원주 DB와 창원 LG의 맞대결 김승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4쿼터로는 오늘 승부를 가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자, 정말 이 모든 스포츠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건 자신감의 문제예요. 그렇죠. 4쿼터 양 팀 다 기회가 있었지만 또 실수가 나왔고 결국은 연장으로 오게 된 오늘 승부. 먼저 DB가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라렌 선수의 수비. 다시 넘어오는 오노아쿠. 다음 패스. 자, 패스가 다시 한번 걸렸죠. 김종규 라인 밖으로 던졌습니다. 두 점 길었고 튀어나온 걸 김동량이 따냈습니다. 결국 연장에서 얼마나 냉정해지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박규영은 발 맞춰서 올라갑니다. 석점 실패. 리바운드 오노아쿠. 힘으로 벌써 냈습니다. 김민구 스피드를 붙이는데요. 패스 파울. 공격자 반칙. 네. 김민구 공격자 반칙. 자, 지금은 박병호 선수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볼까요? 패스 준 이후에 박병호 선수가 부딪혔던 김민구. 창원 LG로선 지금 귀중한 수비 성공이 됐어요. 이래서 무조건 빠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다시 LG 공격입니다. 정성우. 캐리 라렌. 적극적인 돌파. 오누아쿠가 바짝 붙어 있는데요. 라렌 막혔어요. 파울이죠. 파울이에요. 라렌 선수가 오늘 뭐 지금 11분 정도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체력이 남아 돌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적극적으로 한번 골 밑을 공략해 봤고요. 반칙 오누아쿠. 자유투 1구 집어넣는 캐디 라렌. 자, 연장전에 이 첫 득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찌됐건 LG가 첫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네. 2구째 놓쳤어요. 자, 리바운드 박병우가 따라가 봤지만 라인 넘어섰습니다. 자, 김종규 선수가 다리 쪽 잡고 있는데요. 김동경 선수도 절대 밀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동량 선수와 김종규 선수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예. 자, 83대 82. 김태술 안전하게 넘어왔습니다. 김민구. 다시 김태술. 김종규의 스크린. 김태술 물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누아쿠가 나와서 받아줬고요. 샤클락 유추 오누아쿠 찔러주는 패스. 오. 자, 수비가 한번 됐어요. 일단 샤클락 4초. 지금은 김동량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까지 막아냈죠. 자리를 거의 뺏겼었는데 몸을 날리면서 일단 패스를 한번 끊었습니다. 4초 남아있는 DB 공격. 김태술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김민구 다시 안쪽. 김태술. 네. 리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DB가 앞섰습니다. 빠르게 패스 주고 직접 자리를 잡고 있었던 김태술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84대 83. 김태술도 오늘 두 자리 수 득점. 김동량 정성우에게.
라렌이 안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김종규가 마크 하는데요. 케빈 라렌 밀치면서 골 밑 수비가 됐어요. 수비 됐어요. 자, 지금 김종규와 오누아쿠를 뚫어내기 쉽지 않죠. 아, 그럼요. 김민구 안쪽으로 움직이다가 오른쪽 코너 봤습니다. 자, 김태형 드립을 약간 불안했는데요. 김태술 돌파 시작. 정성호 반칙. 자, 유튜브 두 개. 김태술 선수가 분명히 마음에 있을 겁니다. 네. 아까부터 마지막에 본인의 실책을 지금 자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연장전에서 지금 가장 돋보이고 있어요. 예. 정성호의 반칙을 이끌어내면서 김태술 선수가 살짝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성호 선수는 진짜 볼만 쳤다고 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리스가 다시 나왔네요. 네. 그러자 원주 DB도 칼레그린 선수가 다시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4쿼터 승부처에 그린을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어요. 그럼요. 오늘 대단한 활약을 보였던 마이크 해리스였는데 과연 연장에서 다시 해결사가 될 수 있을지. 이구째 놓쳤어요. 이바운드 해리스가 따냅니다. 두 점차. 박병호 다시 주고받았습니다. 해리스의 스크린. 박병호 다시 마이크 해리스. 스텝백 공간을 내주지 않죠. 4초 3초 패스 한번 걸렸고 박병호가 넘겼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흘러나온 볼 오, 아, 자, 해리스의 다리 사이 터고 네. 김태형 레이어스 골! 이제는 역점차 원주 DB! 자, 이거는 김민구 허슬 플레이의 1등 공신입니다. 예. 자, 김민구가 여기서 공을 빼내면서 뭐 득점은 김태형이 했지만 김민구 선수가 크게 포효를 했습니다. 해리스의 다리 사이로 빼냈어요. 완벽한 기회에서 두 점을 올려놓은 김태홍. 자, 2분 20초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87대 83 원주 DB가 넉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말은 들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얘한테만 달라붙어 있잖아. 네가 스크린 정확히 해보고서 공격적으로. 그 다음에 영현아 희재 놓고서 끌어낼 테니까 종규 들어오는 거 보면 희재 쪽. 자신있게 던져 3점 들어 나오면 3점 하다가 나오는 거 종규 못 들어가게 외곽 넓게 치고서 자신있게 던져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그래야 돼 종규 이거 앞서지 말고 자리 주는데 동양이처럼 몸싸움에서 밀어내고 그 다음에 그래야 돼 그냥 쉽게 주면 안 돼 그리고 네가 흔들어 넓혀서 받아먹고 수비해줘.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오늘 창원 LG 국내 선수 중에 좀 안타까운 선수가 있다면 바로 박병호 선수예요. 네. 오늘 야투율 0%입니다. 그렇습니다. 8개를 던졌는데요. 자, 이 선수 분명히 슛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선수인데 예. 자, 오늘은 뭐 좀처럼 들어가질 않아요. 3점 슛 7개 시도 아직은 성공이 없는 박병호 선수고요. 지금 LG도 해리스만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김종규 선수의 헬프 디펜스가 깊기 때문에 네. 정희재 선수의 슛찬스 납니다. 분명히. 유병훈의 돌파. 킥아웃패스 정희재. 다시 강병현을 맞습니다. 자, 외곽에서 박병호 쏘지 않고 다가가다가 정희재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석점 짧았어요. 자, 정희재 선수는 4쿼터 마지막에 본인이 레이업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김종규 선수가 안쪽에서 움직일 때 정의재의 반칙. 정의재 선수는 다소 지금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몸싸움으로도 봐야 돼요. 네. 자, 그렇죠. 그냥 서로 밀었거든요. 그러네요. 자, 어찌됐건 간에 뭐 김종규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낸 건 원주 DB로서는 잘한 거죠. 네. 점수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45초. 두 개나 집어넣고 있는 김종규. 이제 6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해결사가 필요한 창원 LG. 과연 어떤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유병훈. 자, 방향을 계속 바꾸다가 정의재에게. 유병훈. 돌파 시작하나요? 다시 정의재. 강병현. 만만치가 않아요. 스쿨레이어 안 들어갔어요. 아, LG의 공격이 많이 좀 뻑뻑해졌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리스 선수가 좀 많이 지쳐 보이고요. 예. 지금 볼을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민구가 움직입니다. 칼레프리. 성큼성큼 스텝 밟으면서 올라갔습니다. 득점 실패. 자, 일단 수비가 됐는데요. 창원 LG 마이크 해리스. 비하인드 백 드리블. 아, 패스가. 네. 해리스가 지쳤어요. 패스가 상대 네. 선수를 향했습니다. 네. 해리스의 턴오버. 김민구는 시간을 충분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해리스 선수 41득점 했는데 오늘 뭐 할 만큼 했죠. 어, 그럼요. 예. 김태술 안쪽으로 패스가 너무 강했네요. 자, 마지막까지 자, 오늘 김태술 선수도 턴오버가 많아요. 지금 5개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쥐가 났나요? 네, 쥐가 난 것처럼 보여요. 김민구 선수가 쓰러진 이후에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쥐가 났어요, 쥐가. 예, 예. 네. 김민구 선수, 일단은 동료들이 풀어주고 있는데요. 6점 차에 31초. 뭐 충분하진 않지만 시간은 남아 있고요. 투 포지션 게임. 창원 LG는 빠르게 공격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빠르게 들어가는 유병훈 골 밑으로 득점이 안 됐어요. 리바운드 유로요. 아, 정말 창원 LG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자, 오늘 경기 창원 LG 패배의 원인은 예. 자신감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남은 시간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3초, 2초. 경기 이렇게 끝납니다. 원주 DB 연장 접전 끝에 89-83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자, 창원 LG는 너무 아쉬운 경기였고요. 네. 뭐 다르게 얘기하자면 원주 DB의 저력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런 경기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강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뭐 김태수 선수가 이 천당과 지옥을 오갔네요. 그렇습니다.